아, 한 병으로? 어. 오, 그래? 우리는 잔으로 시키지 않아. 여기에 누가 오느냐로 분위기가 확확 달라져요. 그래서 같은 하루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처서지 않습니까? 처서 요새 뭐 그런 말이 있던데요? 처서 매직이 생겼나요? 처서 매직. 매직. 엄마까지 했다? 엄마. 화장실이 안 쾌적하면은 술 마시다가 술 맛 확 떨어져 버려요. 그냥 저는 이만 나갈 때 문 좀 닫아줬어요. 돈이 없어 외로워요. 세 명이서 술집을 차렸네. 뭘 몰랐냐면 지하엔 소방 시설이 있어야 한대. 소방 아저씨가 들어왔다네. 아저씨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60만원 70만원 아니야. 아, 이번에 진짜 그 좀 20대 마지막 혹은 30대 초반의 어떤 젊음의 마지막에서 내가 진짜 좀 즐길 수 있는 걸 해야겠다. 근데 20대예요? 아니 30대인데. 윤석열 나이로 20대. 아, 그 진짜로요? 네. 94년생. 내가 즐길 수 있는 걸 좀 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용산구 용문동에 후사가라는 뮤직바를 차렸습니다. 을지로를 용문동에 한번 가져와 보자.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을지로 바이브가 굉장히 나고, 그래서 저도 약간 을지로 바이브 이제 계속 기를 생각입니다. 근데 누구를 잠깐 닮았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요. 누구죠? 관에서는 늘 이런 걸 해놓더라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블랙소프트로 두 개 드신 거세요? 테이크아웃까지 포인트는 제 걸로 정리했습니다. 호사 간대. 테이프 붙이느라고 회사 기가 됐어요. 공실이었어요? 완전 공실. 예, 건물주 오하겠네요. 너무 좋아하죠. 아주 오래전에는 이제 열창 노래방이었다. I don't wanna be broke when I be I wanna be living.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딱 들어왔을 때 아, 여기 제3세계. 어, 여기 한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베트남 아니고 태국도 아니고. 어디야 여기? 어... 아, 여기 호사가 나는 나라다. 첫 손님 딱 올 때 그때가 설레요. 아, 오늘은 어떤 손님들이 오셔서 어떤 하루를 만들어줄까 나한테. 술집은 여기에 누가 오느냐로 분위기가 확확 달라져요. 그래서 같은 하루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다 다른 하루, 다른 분위기, 다른 즉흥곡. 그러니까 즉흥곡도 좋은 거예요. 그때그때 다른 분위기가 나버리니까. 지나가는 길에 보인 삼겹살집 만원짜리 세 장이면 나는 만족할 것 같아. 삼겹살 좋아.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이런 느낌. 지금 막 바로 그냥 한 거예요. 어, 실력 있는데? 실력 있죠. 저보다 좀 못하긴 한데. 다시 경험할 수 없는 한순간을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과 다 같이 경험했다. 이게 굉장히 약간 쾌감이 있거든요.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대학 시절에 하고 싶었던 거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이런 예술가들이 모일 수 있는 술집, 그리고 음악이 나온다든지 예술에 대해서 우리가 놀 수 있는 술집 이런 거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다 이랬는데, 그게 약간 공통으로 모이면서 어,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거를 하게 됐어요. 즉석에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시장에 이렇게 내던져진다는 게 제로에서 나를 평가 딱 되는, 도전하게 되는 그런 도전의식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제 가슴에 도전의식이라는 어떤 그 불꽃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계속 도전한다.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아티스트 분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 분들을 이제 초빙하여서 우리를 한번 디벨롭 해봐주시죠. 우리를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그런 콘텐츠도 기획을 하고 있고, 이제 손님들과 함께 만드는 콘텐츠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어도 잘해요. 영어도 좀, 제가 예전에 영국 유학 다녀왔었거든요. Hey bro, bro, come on. 해가지고 sit here, order there, we're cocktail and music bar. 외국인과 한국인을
나누지 않는 어떤 그런 태도를 배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영어 그냥 뭐 하면 되죠 이렇게. 깜짝 놀랐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예. 이제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 어떤 태도.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명도 다 되게 깨끗하네요. 네, 되게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스피커도 달고 향도 피우고 냄새 좋은 거. 어, 향이나 조명들도 다 바꾸고. 야, 화장실 이런 거 처음 봤네. 네. 그러니까 저는 화장실이 안 쾌적하면은 술 마시다가 술 맛 확 떨어져 버리고 그냥 저는 이만 나갈 때 문 좀 닫아줬어요. 제가 이제 이 친구들한테서 엄청 좋게 보는 부분은 사람들이 이 친구들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이유가 왜일까? 이게 보니까 이 친구들이 사람들을 좋아해요. 손님들도 느끼는 거죠. 어, 저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고 나를 편안해 하는구나. 그러니까 손님들도 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거가 즐겁고, 특히나 이런 바라는 공간 안에서는 그게 진짜 엄청난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노래를 뭐 진짜 뭐 기가 막히게 잘해서 자신감이 있다기보다는 저는 그 노래의 힘을 믿는 거죠. 뭔가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컨텐츠에 대한 자신감이 있죠. 라이브 카페나 다른 어떤 공연장 가면 상상하거든요. 제가 손님으로 갔을 때 상상을 해요. 아, 갑자기 그 앞에서 공연하시는 분이 혹시 여기서 뭐 좀 기타 치시고 싶으신 분 계세요? 하면은 내가 딱 손 들어가지고 아, 내가 나가가지고 한 곡 하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죠. 진짜 개이득. 제 동료들 중에서도 어쿠스틱 밴드나 뮤지션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좀 이렇게 초청해서 공연을 일단 많이 할 생각이고, 음악 공연을. 그 다음에 제가 연출인이니까 연극 공연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여기서요? 네, 여기서. 그 다음에 파티. 파티 이렇게 해서 DJ 부스 하나 마련해서 DJ 파티 한번. 그런 느낌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면 소개팅 이런 거, 소개팅 컨텐츠. 그거 괜찮겠다. 10대 10 나이 제한, 나이 제한. 나이 제한 있어. 나이 제한 있어요? 있어. 34살까지. 그래요? 34살이신가요? 이거 저희 뮤비. 뮤비? 네. 이 영상에 그 댓글 다시고 댓글 보여주시면 칵테일 하나, 뚜벅라면 하나, 인당으로 쏘겠습니다. 직원과의 대결도 있거든요. 네, 제 이름이 테론인데 테론을 이겨라. 도전 하시겠습니다. 제가 게임에서 이겨서 사신 거니까 콜라는 그냥 무제한. 아, 무제한. 사재기 아니야? 아, 사재기 아니야? 다 먹고 가요. 뭐 만드는 거예요? 지금 호사가 독한 맛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이에요? 네.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아, 한 병으로? 어. 오, 그래? 우리는 잔으로 시키지 않아. 저 친구여가지고. 친구예요? 네. 그래요? 저는 이런 일에 보람을 느껴요. 약간 마음이 끌렸다 할까? 저 농사 살거든요. 농사는 너무 가깝고 아무래도 우리 동네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너무 좋다. 늦게까지 하는 힘이 없어. 금방이 없어요. 10시 넘어는 없어. 아예. 어떤 일을 하세요? 학생. 저 이제 예비 학생. 약간 연예인 느낌 나가지고. 아, 그쪽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월급쟁이. 월급쟁이. 아, 6시까지. 학교 다닐 때 늘 아침 6시, 7시까지 태수가 술을 먹고 태수 때문에 동네 전체가 혼났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이긴다. 아, 진짜 추워. 호사가를 운영하고 있는 현승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오늘 늦게 오신 거예요? 아, 저는 이제 배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원래 연극 배우를 하고 있고. 항상 8? 다섯 글자. 그러니까 저희는 뭐 아티스트 살롱이란 개념도 되고, 재즈 바도 되고, 뮤직 바도 되고, 여러분들의 아지트도 되니까요. 그렇게 좀 재밌는 것들을 막 이렇게 만져보고 싶어요. 저는 이용진 닮았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못 찾겠지? 저희 이제 테로는 이제 서울인데 이제 연극 출신. 네, 예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여기 예술하는 집단들인가요? 어쩐지 냄새가 나더라. 처서지 않습니까? 처서 요새 뭐 그런 말이 있던데요? 처서 매직이 생겼나요? 처서 매직. 매직. 엄마까지 했다? 엄마. 돈이 없어 외로워요. 세 명이서 술집을 차렸네. 뭘 몰라나며 지하엔 소방시설이 있어야 한대. 소방 아저씨가 들어왔다네. 아저씨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60만원? 70만원? 아니야 1200만원! 저게 뒤에 있는 기계 덩어리가 1200만원이야 되게 재밌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면은 네. 에너지 너무 충전이 돼요. 내가 놀면서 돈 번다는 느낌? 맞아요. 네? 또 이렇게 오신 분들은 여기만의 매력을 무조건 아실 테니까 네. 다른 분들을 또 데리고 오겠죠. 네. 지금 다섯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4번 망한 건데 이번에는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간 사업 혹은 자영업 하시려는 분들 다 화이팅 하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